네, 68인가 63인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시작할까요? It's time to get up. 뜻은 그렇죠? 됐습니까? Get up의 뜻은 그렇죠, 일어나다예요. 됐습니까? 개시 무슨 시입니까? 하다시니까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었고 헤이 에헤 큰일났네 큰일났네 되게 좋아한다 해민이 음식이 딱밥 맞아야 되겠구만 자 내가 너한테 전에 보내준 적이 있나 없나 보고 있는데도 모르면 딱밤이야 아, 없네. 아, 선생님, 컴퓨터 잘 다루지? 다 검색하면 다 나와.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뒤에 하다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네 가지.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한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됐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한이라서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라고? 일어나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그래서 이걸 보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중1 때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다 이 말입니다. to를 붙여서. 어떤 시간? time to get up.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먼저 읽어야죠. Today I have a test. 뜻은 뭐 간단한 뜻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오늘 오케이 그렇죠. 나 오늘 시험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 시험 쳐요. 오케이 그래서 테스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테스트 하나의 시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런 걸 만들어 보면 묻고 답하게 되겠죠? 너 오늘 뭐 하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또 하다시 중에서 두 더듬이 중에 당연히 두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선생님 말로 하면 일반 동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 Where is my watch? 뜻은? 오케이. 그래서 my watch. 안만 길어봤자. 나의 시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어딨냐고 묻는 거죠.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내 시계 어딨니? Where is my watch? 있습니까? 계속해서 It's 6:13. 무슨?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했길래 뭐라고 물어봤길래 6시 13분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시간 묻기. 몇 시? 몇 시야? What 그래. 볼 겁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It is 6:13. It's 6:13.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Number 13, this is bad luck. 이 뜻은 잠시만요. 일일 하고 가요. 오케이. 너 전번에 했던 거잖아. 자, 그래서 가볼까요? 그 숫자 13. 아이고, 왜 숫자랬다. 그 맛은 불행이다. 오케이, this의 정확한 뜻은? 이거. 그러니까 고급 느낌을 살려서.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이것은 뭐 대신 왔어요?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디스는 뭐 대신 왔어요? 디스가 뭐 대신 왔긴요. 이거 대신 왔죠. 방금 보여줬잖아요. 숫자 13은 불응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영어도 고쳐볼까? 어떻게 고칠 수 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The number 13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일단 우리말로 뭐 하면? 그래. 그쵸? 그럼 뭐가 불운인데?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훌륭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근데 문장 고쳤는데요. 여기에 this의 뜻이 보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나는 간다.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뜻은? 나는 간다. 화장실을 좀.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화장실로 한번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요? 문장 만들어주겠죠? 너 어디가? 오케이. 그럼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화장실. 그 중에서? 두. 두죠. 됐습니까?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됐습니까? 그러면 broken의 뜻은 뭐고? 깨진. 깨진이니까 무슨 시고? 그렇죠. 깨진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그 거울 어떻니? The mirror. 더가 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쓰는 그렇죠 비동사죠. The mirror 안만 길어봤자 그게 깨졌다. It is broken. 그거 어떻니? How is it? It is, is it? 전형적인 비동사 묻는 거죠. Are you? I a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의 뜻은? 또 다른 불운의 징조. 이런 뜻이겠죠.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갔다 어떻게 됐다고요? 정확하게 안 듣고 있어.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오케이. 징조는 징조는 징조인데 어떤 징조? 어떤 징조? 부르네 징조. 어떤 징조? 부르네 징조. 됐습니까? 오브의 뜻이 뭐예요? 뭐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르네 오벨라. 부르네 징조 사인. 부르네 베들러. 징조 부르네 징조 사인 오브 베들러. 오브 베들러 사인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잘하고 있고요. 다음 문장. Now I'm going to school. 라는 뜻은? 뻔하겠죠. 학교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요? 그 다음에 지제 나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원래 위치는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있니 지금?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now? 그렇죠.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고. 고의 뜻은 뭐고? 가다. 가다인데 가다시아는 ing 붙일 권리가 있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오케이. 서희야. 응? ing 붙이면 네 가지 뜻이라는데 네가 아, 아깝다. 두 가지 뜻이죠. 뭐하고 뭐? 뭐 것. 가는 것. 뭐 하는 중. 가는 중인. 중에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 가는 사람, 가는 중인 사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비동사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at's that under the fence? 그렇죠. What's that under the fence? 뜻은? 무엇이 아래 울타리 아래 울타리 같아. 왜 이래? That 저거.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야?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Under the fence. 저거 that 울타리 밑에 저거 tha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중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치사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수식하고자 하는 말 뒤에 간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갔다 하세요. 됐습니까? 그나저나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있잖아 이거.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이거 이래. 얘 뜻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뭐야? What is it? 됐습니까? What is it? 이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의 뜻은 너무 쉽죠. 오케이. 검은 고양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방금 전에 What is it? 했네요. What is it? It's a black cat. 그래서 얘는 그래서 묻고 답하기 안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것은 뭐 대신 왔죠? 우리말로 먼저 풀어볼까? 울타리 아래 이게 다야? 저거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시 원래대로 하면 못 대시 왔단 말이야. 이 자리에 뭐가 원래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at 네, 뭐라고요? That 이것? 이것이란 말이 여기 있나?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어? Black cat, 그렇지.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다음 문장. Now three signs of bad luck. No, three signs of bad luck. 뭐, 이런 뜻이 없고요. 그 다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요. 오케이, 그래서 푸른의 세 가지 징조들. 뭐라고요?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계속해서. I'll. Fail. I will fail. I will fail. 이거 왜 영어가 안 돼? 그니까 오케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m afraid I will fail the test. 자꾸 fail. Fail the test.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뜻은 I'm 불안하다. 내가 그 시험을 망칠까? 오케이 원래는 이런 뜻이었어. 나는 그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다. Okay. 이것도 누가 다죠? 누가? 내가 뭐한다? 망칠 것이다. 원래 여기 앞에 뭐가 생겼겠냐? 누가 다를 겁 만드는 게 뭐다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아이고야. 대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누가 뭐뭐 할 것이라 이런 거 있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프린트 기다려주세요. 혜민이가 68 읽긴 했지 60